대전예술고등학교 교장 정동우입니다. 금번 본교 갤러리다스에서 저희 미술과 자율동아리 학생들의 전시회가 있어서 제가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희 미술과 자율동아리 프리즘과 갤러리 서포터즈 학생들이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또 탄소 중립 문제를 가지고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시하게 됐고요. 바스키아라는 작가 연구를 통한 코로나 극복 과정들을 작품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. 또 하나는 코로나 극복 이후에 좀 밝은 세상을 회복하는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로 호큰이라는 작가를 연구해서 아이들이 재해석한 이렇게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. 다양한 학생들의 노력과 땀들이 이렇게 결실을 맺은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으니까 미래의 훌륭한 예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. 꼭 방문해 주셔서 따뜻한 말씀과 아이들에 대한 격려를 아끼지 말아줬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